자, 나무 스케치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꼭 다양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사실적으로 나무의 표현을 잘 그리려고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러프한 가벼운 스케치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선의 필력을 높이는 쪽으로 연습을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나무의 표현같이 자연물의 느낌을 쉽게 전달을 시켜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나무의 형태부터 사실적인 표현까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시면 쉽게 스케치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스케치를 하실 때는 나무의 형태를 기본 덩어리화 시켜서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의 덩어리를 일정한 기본 덩어리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서 간단한 구조를 전달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의 기본 잎사귀의 덩어리를 간단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내리쬐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면서 기본 덩어리의 형태를 잡아 주시고요. 여기에 가지의 형태를 간단하게 덧붙여 보는 작업이에요. 자, 나무 가지의 표현에서도 빛 방향의 반대쪽으로 어둠의 흐름들을 살짝씩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1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처음에 잡았던 기본 덩어리의 형태는 동일하게 체크를 해주시되 형태를 너무 진하게 잡지 마시고요. 연한 형태의 표현에서 외곽의 스케치 선을 자유롭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물의 스케치가 쉬운 이유는 정형화된 형태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잎사귀가 뻗어나가는 방향이 똑같은 나무는 하나도 없겠죠. 정형화되지 않도록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외곽의 형태선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잡았던 구의 형태에서 똑같은 덩어리의 표현이지만 외곽의 형태 라인들 그리고 밝음과 어둠의 경계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면서 잎사귀의 덩어리 표현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큰 덩어리 안쪽에 작은 덩어리의 어둠들이 살짝 표현이 돼도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의 강약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잎사귀의 외곽 라인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밝음 쪽에서는 약간의 점적인 요소들을 추가시켜 주시면 동그랗게 조경이 잘 된 잎사귀의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갈라지고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표현들을 추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가지의 윗부분은 위쪽에 잎사귀 덩어리 때문에 그림자가 지겠죠. 윗부분은 색감을 살짝 잡아서 가지에 떨어지는 그림자의 톤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와 동일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사실적인 나무의 표현으로 만들어 봤어요. 작은 덩어리와 큰 덩어리, 덩어리와 덩어리가 뭉쳐있는 형상의 나무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에서는 구의 덩어리들이 앞쪽과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도록 기본 덩어리의 표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고 작은 구의 형태가 다섯 개가 겹쳐진 도형의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동일한 빛의 방향으로 어둠의 흐름들을 살짝 체크를 해주시고요. 겹쳐져서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을 같이 연출을 시켜볼게요. 각각의 물체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의 색감 표현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가지의 표현을 살짝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기본 도형의 형태를 응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나무의 기본형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이 기본형을 응용해서 다시 우측에 보다 자연스러운 나무의 덩어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외곽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을 받는 쪽에서는 스케치의 선도 가늘고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둠의 표현에서는 스케치의 선 표현도 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외곽선을 만들어 주시면서 기본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기본 도형에서는 정확한 구의 형태를 유지해 줬다면 지금의 과정에서는 외곽의 형태를 약간은 변형을 시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외곽의 형태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외곽의 형태들로 연출을 해주세요. 자, 밝음과 중간 톤에서 자연스러운 선의 느낌을 통해서 잎사귀의 덩어리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나무의 몸통 가지를 그려 주실 때도 선의 강약을 표현해 주시면서 단조롭지 않게끔 몸통의 형태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의 표현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위쪽의 잎사귀 덩어리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의 표현이 나무의 표현에 떨어지게끔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어둠을 조금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형태로 나무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기본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형태를 조금씩 복잡한 모양으로 연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나무 형태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잎사귀의 모양도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을 하면서 나무의 느낌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느낌을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다채로운 형태의 변화,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자연스러운 선의 흐름을 통해서 실제와 같은 자연스러운 나무의 느낌을 연출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연한 스케치선을 이용해서 내가 그려나갈 나무의 대략적인 틀을 잡아주시고요. 이 틀에 맞춰서 나무의 느낌을 조금 정확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빛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빛 방향의 반대쪽 어둠 흐름 쪽에서는 연필 선의 스케치도 보다 확실하게 강조를 시켜주시면서 선의 느낌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주세요. 선을 만들어 주실 때 일정한 선의 진하기보다는 선의 강약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는 게 좋아요. 힘을 줬다가 빼는 선의 느낌을 통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잎사귀의 느낌들을 연출을 시켜주세요.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라인 스케치를 이용해서 나무의 잎사귀 느낌을 만들어 봤고요. 명암의 표현을 가볍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상단에서 내리쬐는 빛의 느낌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반대쪽 우측 하단 쪽으로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어둠의 흐름은 가벼운 해층선을 이용해서 어둠의 흐름만 살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색감을 촘촘하게 많이 깔아 주시기보다는 간단한 선의 느낌만으로 가벼운 스케치 표현을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나무의 표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볼게요. 나무의 가지와 몸통을 그려주실 때도 선의 강약 표현을 정확히 만들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일정한 진하기의 선 표현보다는 진했다가 연해지는 선의 강약이 정확히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선이 강조되는 부분은 형태가 꺾이거나 구조가 시작되어지는 교차되는 부분에서 선을 강조시켜주시고 중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선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선의 느낌으로 나무의 질감 표현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잎사귀 아래쪽에서 만나는 부분에 나무의 표현은 그림자 표현을 강하게 잡아주셔서
음영이 어둡게 잡히는 느낌을 확실히 전달을 시켜주시고요. 몸통에서는 크게 돌아가는 원기둥의 느낌으로 명암의 표현을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그렸던 정확하게 정리된 덩어리 표현과 다르게 조금 옆쪽으로 자연스럽게 뻗어나가는 복잡한 형태의 나무를 한번 그려봤어요. 약간 침엽수처럼 잎사귀에 덩어리 느낌이 잘 나오지 않는 형태들의 표현도 한번 해볼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줄기의 기본 형태 틀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옆쪽으로 들어가는 선의 느낌들을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선의 느낌들은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주저주저하는 힘없는 스케치의 선보다는 강하고 확실한 필력이 느껴지는 스케치의 표현이 훨씬 그림을 멋있어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런 스케치의 표현에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선의 필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의 느낌이 사실적으로 그리고 선의 느낌이 멋있게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림의 표현에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선의 표현에서는 힘있는 이 선의 필압이 느껴져야 훨씬 더 멋진 스케치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리는 표현이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선의 느낌들을 굉장히 힘있게 표현을 해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의 필력이 느껴지게끔 이런 표현의 방식을 과감하게 연습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야자수의 잎도 표현을 해 보시고요. 자, 앞쪽에 있는 잎사귀는 조금 더 힘있고 강한 선의 표현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잎사귀의 표현은 조금 더 약하게 힘을 빼고 진행을 해주시면 선의 강약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거리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죠. 자, 다시 앞쪽에서는 힘있고 강한 선의 표현으로 잎사귀의 느낌을 강하게 선의 필력이 정확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강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명암의 강약으로 나무의 밑둥까지 자연스럽게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다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의 나무의 잎사귀 표현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연한 스케치로 내가 그리려는 나무의 대략적인 잎사귀의 위치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처음에 잡은 잎사귀의 모양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의 강약을 강조시켜 주시면서 어둠의 흐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잎사귀의 아래쪽을 가볍게 어둠의 흐름을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위쪽의 밝은 부분에서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둠의 흐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밝은 쪽에서는 선의 느낌을 살려서 잎사귀의 작은 표현들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잎사귀에서는 외곽의 실루엣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조롭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자연스러운 잎사귀의 형태 변화들을 통해서 보다 사실적인 느낌의 스케치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나무 스케치를 잘 하시고 싶으시면은 꼭 다양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사실적으로 나무의 표현을 잘 그리려고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러프한 가벼운 스케치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선의 필력을 높이는 쪽으로 연습을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나무의 표현 같이 자연물의 느낌을 쉽게 전달을 시켜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윗부분에 그림자를 강하게 강조를 시켜주시고요. 옆쪽으로 뻗어나가는 잔가지 그리고 나무 위쪽에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가지의 표현들도 연출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다양한 나무에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본 도형을 응용한 기초 표현에서부터 조금씩 사실적인 표현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잎사귀 느낌의 나무 표현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나무를 잘 그리고 싶으신 금손님들께서도 다양한 나무의 표현을 연습해 보시는데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나의 스케치 필력을 높이는 쪽에 연습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선의 느낌, 선의 강약 표현에 주의하시면서 다양한 나무의 표현들을 연습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표현력이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